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설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2월 11일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주체 혁명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참가하여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의 위력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 하는데 이어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설명절을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총비서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영도에 서여 당과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력을 열어주시고 이 당을 명실공히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 환호를 터치올리면서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공은국가합창단과 주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 무대에는 조국과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의 연대들을 거대한 변혁과 승리로 빛내어온 조선노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인민의 심장으로 터쳐부른 기념비적인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전대미문의 엄혹한 난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온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전높이 칭송했습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로 존엄 높은 강국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김성은 동지에 대한 여우와 같은 흠모의 정과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노동당 시대 명곡들이 연이어 장례를 울렸습니다. 위대한 당을 노래하는 송가들로 장중하고 숭엄한 음악 세계를 펼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이민 헌신 일심 단결 자력갱생의 순관 이념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함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총비서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셨기에 전진 도상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사인다 해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의 붉은기, 향도의 단기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갈 인민의 불타는 충성과 철석의 신념을 풍만한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준 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로 도전을 이루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예술 공연으로 우리 당의 혁명 노선과 사상에 절대적인 지지를 설명하며
방중한 연기의 전원회의 사업 성과를 열렬히 축하해준 출연자들의 성의에 감사를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한 편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정기서동지께서는 장례를 증감하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방중한 기도기관 성원들이 전 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대회 결정 관측을 위한 장엄한 진군대회의 앞장에서 혁명 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참가자 모두를 격려해 주셨습니다.